안녕하세요. 저희는 보부상이요. 네, 저는 보부상. 저는 어우동. 저는 초롱입니다. 초롱. 저희는 전국 팔도광산 어디든 돌아다니며 그 지역의 특별함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광주 상무 이동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어디 계시는 거요? 아니, 상무 이동에 오니까. 아니 여기 맛있네. 어? 겨울에는 역시 붕어빵이요. 어? 어? 아니 붕어빵을 알아?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방금 뭔 꽃순 냄새가 났는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확실합니다. 붕어빵? 예. 그러면 이 붕어빵을 먹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네. 어디냐? 제가 찾아보자. 냄새가. 냄새가 나. 이쪽이에요. 냄새가 나. 이쪽이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붕어빵 정말 많네. 그러니까요. 와, 어?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이야. 크으. 저희 붕어빵 좀 먹어도 되나요? 네. 네. 무료예요. 무료예요? 네. 8만 원 비싼디 그냥 네. 무료로 나눠드려요. 8만 원 비싼디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네? 그러면 홍소르씨 일단 저희 맛을 한번 보시죠. 그래. 그래요. 그럼 하나 네. 먹어보자. 공짜니까 네.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 그래, 내가 먼저. 나도 줘. 내 차례는 언제 올라가? 겨울에는 역시 이 붕어빵이 별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이렇게 맛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짜로 가가기 좀 뭐 그렇고. 돈 어느 드려? 그렇죠. 우리가 쌈짓돈 한 2천 원 챙겨왔잖아. 그렇죠, 챙겨왔죠. 2천 원 정도 챙겨왔으니까. 돈이요? 그래. 어?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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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안으면 안 돼요. 안으면 안 돼. 나는 감사한데. 아직 총각이요. 당신의 어려움을 알려주세요. 아니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이 네. 붕어빵 데이거든요. 아니 홍보 좀 부탁드리려고. 아니 근데 이 네. 붕어빵 데이가 화이트 데이, 블랙 데이, 로즈 데이, 예, 막 이런다는 성분도 들어가는데. 붕어빵 데이는 뭐예요? 처음 듣는데.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붕어빵 데이는 상무 이동맘의 특별한 날이에요. 네. 지난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붕어빵을 직접 만들고 구워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좋은데요? 그러면 그거네. 우리한테 지금 고객 행위 해달라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붕어빵 좀 많이 좀 얻어 갖고 가시라고. 네. 네. 붕어빵 받아가시오. 네. 그러면 우리 또 전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보부상이 네. 본격적으로 이 붕어빵 맛을 좀 보여드리면서 네.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어르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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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저쪽에 가면은 붕어빵을 공짜로 준대요. 한도 엄청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답니다. 가서 좀 붕어빵 좀 같이 드실라고? 드셔보실래요? 네? 줄 서시오! 줄 서시오! 공짜 붕어빵이요! 맛있는 우리 상무이동에서 준비한 붕어빵 데이! 야!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죠? 여기 읽어보시고 주세요. 맛있어요? 네. 저기 붕어빵 나눠주고 있는데 붕어빵 드시나요? 안 돼, 붕어빵 공짜에 우리가 파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이따 봐봐, 그래도. 못 이기 참 가봅시다. 에이, 가봅시다. 자,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 어머니 이쪽으로 잠깐만 줘. 잠깐만요. 아 입에 넣는 사람한테 바빠 죽겠는데 씹기 바쁜데 왜 뭘 그렇게 적고 계세요? 네, 상무 이동은 네. 12,997에 53%가 1인 가구고요. 그다음에 42%가 저기 복지희생자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으로 운둔형 애토리가 많고 자살과 고독사가 빈번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나오지 않으시거나 홀로 사는 사람들을 다 파악할 수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붕어빵 데이 때 이웃 주민들한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 수소문을 하고 있답니다. 아, 좋은 수사. 네. 그러면 이렇게 붕어빵만 딱 나눠드리고 끝이에요? 아니 저희가 네. 발굴된 세대 있잖아요. 네. 어려운 세대들 있으면 저희 마을 언니가
또 제 집을 방문합니다. 언니? 예. 네. 마을 언니 저기 있으시네요. 마을 언니. 마을 언니. 언니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 우리 가족 같은 상무 이동 마을 언니들은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언제나 달려갑니다. 마을 언니와 고독사 우리 위험 세대가 일촌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자꾸 봐요? 그게 말입니다. 아이고 좀 글씨가 자꾸 봐. 글씨가 너무 작아. 저 그때 도망간다. 도망가자. 그것도 오늘 갖고 그 참. 도우미가 있었네. 어쩐지 말을 잘하시더라. 아 그러면 그 어머니도 지금 저희가 만나러 갈 수 예, 예, 있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저희가 가가지고 같이 가서 좀 힘이 좀 대드릴까요? 네. 뭐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 아니면 저쪽? 아니면 저기? 어머님 계세요. 저 어디? 아 저쪽으로. 그러면 우리도 여기 모여갖고 이리 와봐요. 회의 안 치킨. 자 하나 둘 셋 넷 회의했다. 잘했다. 화이팅이 아니고 출발이랄게. 가자. 가자. 아이고 어머니 많이 왔어. 많이 왔어. 어디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아, 이 정도 와가지고 그렇게 놀랐어요. 저희 상무이동 마을 언니들은 네. 상무이동 마을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요. 여기 조금만 돌아가면 아, 금방 왔어요. 나 여기 조금만 돌아가면 다섯 번째요. 다리 아파. 어디? 저는 여기요? 아 여기 이 집이요? 아니. 여기요. 아이고. 드디어 왔어. 예? 네? 이야 세상에. 잠깐만. 2층인데? 어? 또 올라가? 또 올라가야 돼. 이미 조심하셔. 왔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아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쁜 아가씨도 오고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우리 예예예. 예, 예. 이동에서 이렇게 어머니들 예, 예, 예. 언니들이 와갖고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막 사고. 이동에서 와갖고. 네. 어머니 뭔 잔치요? 뭐 네? 잔치? 어 그래 잔치요. 잔치 걸렸네. 잔치. 우리 언니들이 예. 요 붕어빵이랑 과일 갖다 주러 왔어요. 어머니 아이고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어, 오는 동안에 식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어,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드셔보죠,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드셔보죠. 우리 먹고 왔어요. 맛있어요. 아이고. 잘 드시네. 감사합니다. 할머님이 리액션이 너무 좋으세요. 리액션 장인이세요. 와, 세상에. 어머니, 이렇게 혼자 지내시면 안 쓸쓸하셔? 이렇게 추운데? 왜 안 쓸쓸해요? 그게 텔레비만 맨 틀었다가 또 깎아보면 열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불안해요. 예. 어찌다가 마트 가려면 기어서 내려갔다 기어 올라오고 그래. 어메어메. 그렇고 사요. 그렇게 막 힘드실 때 언니들한테 전화해요. 그게. 이런 거 사갖고 오라고. 아 그러네도 늘어온디 늘어. 아, 그러네도 늘어. 올 여름에도 몇 번 왔어. 올 여름에도. 김치 담아다주고 또 배추지 담아주고 열무김치 담아다주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아주. 이거 내가 그 덕에 살아요 보다. 이렇게 도와주는 그 덕에 삽니다. 아이고. 중장년 어르신들 있잖아요. 가면은 오지 마라 필요 없다 창피하니까 나 우리 집에는 오지 마라고 문을 안 열어줘요.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저희가 이제 꾸준히 방문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오면은 어서 오라 그러고 들어와서 반갑게 해주시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가라 그래요 이제는. 그 정도가 됐고 밖에서 만나면은 인사도 같이 하고 너무 좋게 됐어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자꾸 당기자. 오늘 별별 우리 패널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했던 이 따뜻한 마음 잊지 마시고 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불러주신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보부상이요.